안녕하세요. 맥케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호주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죠.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이 판매 허가 소식이 나왔고요. 자,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자금 조달 여력의 어떤 변화 관련되는 뭐이 해석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9월 달 들어서도 큰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나오는 도지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0.56% 양봉은 양봉인데 지금 이제 5일선 저항대에서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3분봉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좀 3분봉상에서는 양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14만 5천원대에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유입 자체가 그렇게 활발한 어떤 흐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 쪽에서도 이제 흐름상으로는 매도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지금 이제 12시까지 한만 주가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좀 눌려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달, 10월달, 10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매수권 관련되는 이야기하는데 9월달에 이제 사실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가이던스가 나와서 이 서정진 회장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의 변화가 이제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 그래서 8월 달에 좀 나왔지 못했던 어떤 흐름들,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갭업 언봉, 그 다음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6월 달에 이 옵터마렉스 관련되는 이제 PBM 이슈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언봉의 시가를 여전히 지금 이제 두 달이 넘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9월 달에는 이 부분의 회전, 회복과,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기준가 되는 이제 15만 원 부근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 흐름들이 언제쯤에 나오느냐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수급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침에 났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셀트리온이 호주에서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관련되는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죠. 예, 호주에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식약처죠. 예, TGA. 여기로부터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호주에서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기존에 2015년도에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에서 세 가지. 항암제 라인에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프로덕트 믹스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매출이 작년도 기준으로 뭐한 7조대 정도 달하는 어떤 수준이다. 그래서 직판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의 어떤 제품들 관련되는 부분들의 확산들을 계속 뭐 기대해 볼수 있고요. 지난주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주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합병 이후에 이제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더벨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면 내용이 좀 많은데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과 향후에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서정진 회장은 이제 셀트리온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과거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현물 출자를 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홀딩스가 나와서 홀딩스가 이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이제 지수끼리 먼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은 이렇게 가지고 있죠. 11%. 그러면 이제 흡수합병 이후에 통합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받는 저 지분율이 한 3.75%가 뭐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대 주주로 이제 11%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가 이제 24%를 가지고 있죠. 이제 과거에 이제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가 한 3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만 이제 지주사 전환을 과거 했기 때문에 이제 20%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지분율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딩스를 이제 지분을 가지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유지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는 직접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던 지분을 가지고 유용하게 이제 과거에 썼는데 2018년도 당시에는 이제 지주사 행위 제한 어떤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홀딩스가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지분 자체가 19.7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홀딩스가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 지분을 늘리려면 자금의 원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헬스케어가 이제 빌려주면서 이게 빌려줄 때그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뭐 이런 어떤 가정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의 어떤 지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통합 이후에 이제 오너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이와 같이 활용이 뭐될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간에 이렇게 복잡했던 어떤 가정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 향후에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이제 현행 이제 공정거래법 자체는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를 30% 넘는 지분을 이제 뭐 보유해야 된다.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 자체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런 부분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이제 지주사 체계를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최소한 20% 지분 정도만 뭐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어떤 이제 주요 그룹보다는 이 통합 그 법인의 지분율이 뭐 낮은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너 경영권을 외부로부터 방해하는 취지에서 지주사였던 셀트리온 주식 추가 확보는 의미 있는 발언이니까. 이제 뭐이 부분을 뭐 담보로 해서 뭐 다시 빌려가지고 늘릴 수 있다든지 최근에 이제 간담회 때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에 이제 상장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자금 확보를 통해서 미래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이어서 신약개발사로 가기 위한 어떤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용하게 이제 뭐 쓰인다. 이런 어떤 재무적 측면에서 이제 분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했을 때 이제 셀트리온의 조달 여력의 어떤 변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본래 이제 알다시피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이제 헬스케어가 하는 거죠. 이렇게 쪼갰던 근본적인 원의 자체는 셀트리온만 있었을 때 만약에 이 생산 개발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면 셀트리온이라도 이제 남기고 이 부담 부분들 뭐 자금의 어떤 투여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분리해서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했던 어떤 상황이 이제 위험을 어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본래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그 셀트리온이 생산하고 헬스케어가 판매 라인으로 이제 이원화된 어떤 유기체고 이게 결국은 하나로 다시 이제 합쳐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이 되면요. 이 합병법인 부채비율이 내려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그 헬스케어에다가 이제 물량을 넣어주면 헬스케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매입 채무 형태로 갖고 있던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부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늘어난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의 어떤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대규모 자금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헬스케어를 이제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간에 이제 조달을 했는데 그런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2017년도에 상장하니까 상장하면서 이제 시장성 자금이 이제 조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도 이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뭐 되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순차입금도 상장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 순차입금에 이제 변화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입대금 관련되는 부분을 당장에 현금을 준다기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부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셀트리온의 부채 비율이 39%가 합병 후에는 이제 29%로 줄어든다. 매입 채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매입하는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제품값을 현금으로 바로 주지 않고 나중에 줄 돈으로 삼아서 매입 채무가 되어서 이제 부채 항목이 높아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합쳐지면 매입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합병을 했는데 부채는 오히려 낮아져 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통합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한 번도 이제 뭐 유상증자 이런 부분 하진 않았습니다. 뭐 훨씬 더 자금 조달 면에서는 여력이 이제 생기는 어떤 형태고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이제 합병 그러니까 상장 그 이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런 합병 이슈가 이렇게 주가에 반영 안 하는 것도 참 드문 이유인데요. 그래서 수급의 어떤 변화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골달 들어서 변화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어서 지금 14만 5천 원대, 15만 원, 16만 원대를 이제 어느 시점에 돌파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오장에 좀 개선이 되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